오빠 밖에서 밥 굽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다 미신이야, 엄마. 미신이 아니라 정성이고 마음이지. 집에서 애미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 나쁜 맘 같은 건 안 먹고 꼭 돌아올 거야, 너 오빠. 오빠가 뭐 엄마만 몰라서 안 오는 거야. 오면 붙잡혀갈 거 뻔하니까 못 오는 거지. 그래서 넌 너 오빠가 평생 이러고 도망다니면 좋겠어? 누가 그렇대? 나도 속상해서 그냥 하는 소리잖아. 아, 왜 나한테 승질이야? 전우기 집에 정말 저거. 현성 씨한테 부탁해볼까? 도예빈이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면 우리 오빠가 자기한테 형님이 되는 건데 내가 부탁하면 어떻게든 구해주지 않겠어? 축하하네, 매제. 고맙습니다, 형님. 오빠, 자기야. 어. 오늘 매장에 행사 있어서 나가는데 그쪽으로 올래? 행사 끝나고 같이 밥 먹자. 할 얘기 있어. 역시 우리는 텔레파시가 통한다니까. 오늘 만나서 오빠 얘기 부탁하면 되겠다.